몽상의 하루에는 얼마나 많은 애터미가 함께할까요? 기분 좋은 꿈을 꾸고 맞이한 아침, 몽상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아침 운동은 수영입니다. 물살을 가르는 동안 잠은 깨고 몸은 더욱 건강해집니다. 운동으로 흘린 땀과 간밤의 피로를 함께 씻어냅니다. 구석구석 깨끗하게 온몸에서 머리끝까지 모자를 즐겨 쓰지만 그 속에도 꼼꼼한 관리가 숨어 있습니다. 촬영이 많아지면서 피부가 좋다는 말에 더욱 기분 좋은 몽상. 트레이드마크인 모자를 고르고 나니 이제 출근 준비가 모두 끝났습니다. 항상 가득 정성 담아 차려진 음식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골고루 든든하게 먹습니다. 후식으로 시원한 커피 한 잔도 즐깁니다. 누구보다 건강의 소중함을 아는 몽상이기에 부족한 영양소가 없도록 하나하나 꼭꼭 챙겨 먹습니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매일 이것이 몽상의 아침 일상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이기에 회사로 향하는 출근길도 항상 설레고 열정이 가득합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 원칙을 지키는 것이 이제는 당연한 습관이 되었습니다. 애터미 파크로 얼마 전 입사한 새로운 가족들이 찾았습니다. 긴장하지 않도록 먼저 웃으며 격려해줍니다. 시공간을 초월한 온라인 세상에서 회원들과 직접 소통하고 차 한 잔의 여유와 함께 새로운 꿈을 떠올려 봅니다. 잠깐의 휴식을 마치고 이제 다음 일정을 준비합니다. 꿈을 현실로 만드는 꿈쟁이들의 열띤 토론.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세상은 바로 이곳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늦은 밤, 든든하지만 부담 없는 간편한 야식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오늘도 몽상의 꿈은 현실로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그만큼 즐겁고 또 그만큼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꿈을 꾸는 것. 그것이 몽상에게 주어진 사명이라 생각하며 이제는 다가올 내일을 위해 잠을 청합니다. 당신의 하루에는 얼마나 많은 애터미가 함께하고 있나요?